여러 가지 색과 숫자의 쉬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과 숫자의 게임에는 두 가지 주사위, 색깔과 숫자 주사위, 그리고 여섯 가지 색깔의 나무 기둥, 네 개의 게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면 주머니 안에 색깔 기둥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걸 들고 있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색깔 주사위는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깔 주사위는 따로 빼놓고요. 숫자 주사위를 이용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숫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조각을 보지 않고 꺼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임판에 맞게 끼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끼우고 아니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의 차례에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역시 보지 않고 꺼내고 맞는 칸에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으면 끼워 넣지만 자신한테 필요 없는 색깔일 경우에는 다시 집어넣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신의 게임판을 다 채운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